우리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선생님도 내가 여자의 몸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남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주다라 그러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이 돼야 되는 형국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 덕이 크지는 않겠다 그러세요. 어찌 보면은 내 마음의 공허함도 같이 따라야 되는 분의 사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사주 자체가 굉장히 외로운 사주다라 그러세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대로라면은 선생님이 자손이 점지가 되는 게 셋이라 그래요. 근데 내가 지금 눈 뜨고 있는 자손은 둘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러시거든요. 지금 자손이 어떻게 되세요? 둘이시죠. 근데 이 중에서 둘째가 지금 몇 살이에요? 몇 년생이죠? 둘이야. 2003년이요. 2003년생이요? 그럼 네, 올해 이제 20살. 네? 네, 20살 양띠잖아요. 네. 근데 우리 20살 나는 자손이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 올해 조금은 내가 이상과 공상 사이, 흔히 말해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과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계획이 조금은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 해라 그래요. 지금 좀 많이 고민 있다 소리 안 해요, 엄마한테?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 때문에 제일 걱정이 지금 이거 여쭤보는 것도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줘야 될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신청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고민이 있으시면 그것만 파요. 네, 맞아요. 이것 때문에. 네, 그러기 때문에 첫째 자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뭔가 탈이 있거나 뭐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어머니. 근데 이 둘째 자손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머릿속의 생각과 이 현실의 눈에 굉장히 많이 충이 일어나는 형국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늦가기 바람이 어떻게 보면 사춘기 바람이 분 형국이라 그래요. 근데 이 자손 같은 경우에는 미안해요, 엄마. 나오는 말이 조상의 가물도 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바람도 크게 분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16, 17 수전에도 한번 방황이 왔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살, 21살 들어가면서 정말 이 고개를 잘 넘어야 되고 이게 깔딱고개가 되는 형국이다라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손내비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감수성도 풍부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내가 좋게 말하면 사색이에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잡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걸어가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았는데 이 생각으로 마무리될 때가 많고 또 한편으로는 이 생각 끝으로 해서 뭔가 사람이 활기를 띠거나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따라드는 형국이다라 그래요. 근데 그럼 어떻게? 이 아이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이 아이는 차라리 계속 그냥 공부를 시키던가, 어머니. 아니면, 에?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시키던가, 아니면은 뭔가 틀에 박힌 일 있잖아요. 공무원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차라리 무슨 사짜 직업으로 가야 되는 자손이다라 그래요. 지금 무슨 과예요, 혹시? 과는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에. 심리학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약간, 그러니까는, 좀, 뭐랄까, 감수성도 예민하고, 가지고,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 뚜렷이 딱 이거라고 해서 파고들지는 않지만, 발휘를 아무튼, 못해요. 네, 아직 못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는 공부를 계속 시키면서 심리학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 아이는 사짜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근데 사짜 직업이라고 그러면 대다수가 뭐 판사, 검사, 변호사, 뭐 의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심리 상담사도 의사로 취급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한 계통으로 아이를 풀어줘서 무슨 공기업 같은 데에 차라리 취업을 시켜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심리 치료사가 됐거나 아니면 사람들이랑 뭐 대화를 하면서 무슨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살 방지 센터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 데에서 사람의 마음을 어우러주고 같이 공감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 같이 이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러한 게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형국이다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뇌과학적으로 생각을 해요. 심리하고 그쪽. 차라리 그쪽 계통으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낫겠어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이 아이가 마음의 환란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이 아이가 자꾸만 뭔가 그늘에 가려진 듯 어떻게 보면은 제 빛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형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본인 스스로가 심적으로 많이 불안해해요. 맞아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갓 20살이에요. 이제 갓 어떻게 보면 성인이 돼서 사회에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새로운 환경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주눅이 들어있는 형국이라 그래요. 그렇다 보니 이 아이가 무당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마음의 환란도 환란이겠지만 조상의 환란, 어떻게 보면 신가물이 없지 않아 있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상의 환란, 신바람이 굉장히 크게 부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가 혹시라도 다니시는 곳이 있으시거나 다녔던 곳에서 조금은 이러한 거를 확 파고드는 무당, 어머니가 같이 좀 공감이 되는 무당이 있으시면 아이의 이름을 좀그 무당의 신당에 올려서 빌어주거나 아니면은 구슬 좀 하시는 게 맞겠다 그래요. 사실 아예 이런 거 하는 거한 번도 안 봐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저만 넣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나는 어머니는 큰 걱정이 없어요. 저는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신고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가장 역할을 하고 남편이 있어도 덕을 별로 못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지금은 현재는 주부예요. 근데 무언가를 해서 아이를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은 좋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괜찮은지 아이를 제대로 가르쳐 줄수 있고, 제 노후도 괜찮은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신청을 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일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손으로 인해서 덕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으세요. 근데 수입이 있어야 돼서 수입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내가 뭘좀 해야 아이를 계속 대학도 가르치고 이래야 돼서 근데 어머니 할줄 아는 게 있으세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예전에 커피숍하고 예전에 한 2, 30년 전에 커피숍하고 식당하고 해봤었어요. 근데 한 2, 30년, 그죠. 20년 넘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거를 내가 현역으로 복귀를 한다 쳐도 어떻게 보면 2,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트렌드도 바뀌었고 또 뭣도 바뀌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가 쉽사리 적응을 하실 수 있냐? 이게 관건인데 차라리 어머니가 다시 한번 그런 걸로 도전을 하고 싶으시면 잠깐만, 잠시 잠깐만 남 밑에 가서 조금 겪어보세요. 그렇지 오히려, 않으면 만약에 제가 수입이 애기 아빠가 있어도 사실 있는데 지금 되게 힘들어요. 수입이 완전히 멈췄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벌어야 될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안 벌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아이도 못 그죠. 가르치고 그것 때문에. 근데 그죠. 제 선생님 말씀 잠깐 들으니까 제가 무언가를 할수 있는 그게 안 된다는 건가요? 잘안 지금 된다는 당장 건가요? 어머니가 뭔가 사업을 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러면 올해 내년까지는 조금 힘드세요.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워밍업을 한다 치시고, 잠시 잠깐 남 밑에서 요즘에 트렌드도 조금 읽으시고, 또 하나는, 아, 내가 옛날에 할땐 이랬는데, 이거를 좀 버리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아, 요즘은 이렇게도 하는구나, 저렇게도 하는구나, 요거를 좀 알고 나셔서, 그 다음에 어머니가 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엄마 사주 자체가 남 밑에서 일할 사주가 아니에요. 왜냐, 엄마는 고집도 세고, 직성도 강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거든. 근데, 저는 어머니가 그런 걸 차라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유기농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오가닉, 뭐, 식품이라든가, 뭐라든가, 차라리 그런 거를 좀 테마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아는 동생이 네. 공동구매라는 거를 같이 해보자고, 동업을 해서 같이 해보자고, 네.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교육도 받고 알아보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네. 그걸 해도 괜찮을지. 그거는 자본금도 일단은 별로 안 들고, 그 다음에 플랫폼이니까는 온라인 상점이 그 친구 언니가 통해서 두 군데를 이제 오픈하는 데를 앞으로 뚫어주는 곳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같이 공동구매를 둘이 제주도 특산품, 농수산물 이런 거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요즘 알아보고 있거든요. 이거 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 어머니는 요즘 알아보고 다니고 있어요. 그걸 해도 식품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식업 계통이 엄마한테 맞는다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머니의 운대로는 지금 안 돼요. 제가 올해 내년까지는 어머니 운대가 그렇게 썩 좋다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참 나중에는 괜찮아요. 네. 근데 지금 당장 어머니가 금전이 급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어머니가 직원격으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이름을 그 동생 이름으로 밀어서 어머니가 차라리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공동으로 하자 그러거든요. 사업자도 공동으로 내고 둘이 동업으로 그 친구가 아,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네, 차라리 그냥 내가 직원으로 들어갈게. 그냥 이름은 네 이름으로 밀자. 내가 투자는 같이 할게. 이런 식으로 가세요, 차라리. 왜냐면 지금 어머니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괜히 운대가 흔들려요. 그렇게 안 좋아요? 네. 그럼 같이 하는 건 괜찮고요, 그 네. 식으로. 알겠어요. 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잠시만요.